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그런 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무청 시래기 특품 2kg 포장을 주문하신 분께 시래기를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자탕을 해서 드셔도 이렇게 더운 날은 참 좋은데요. 시래기 손질 방법이 메모된 종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화물로 받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청 시래기 손질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청 시래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상태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물을 먼저 펄펄 끓여서 그 끓는 물에 무청 시래기가 모두 잘 잠기게 해서 약 1시간가량 푹 삶아줍니다. 뚜껑을 열어서 이 부분이 물렁하게 익었을 때 불만 끄시고 자연 냉각을 하면 되는데요. 다 식은 무청 시래기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시래기 요리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주문하시는 무청 시래기는 2kg 포장은 이렇게 하얀 종이 상자에 담겨져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kg 포장은 누런 종이 상자에 포장이 돼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가족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1kg의 무청 시래기 주문을 하셔도 여러 번 무청 시래기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무청 시래기 요리하시는 방법은 삶아서 데친 후 무쳐서 무침 나물로 드시는 방법, 그리고 시래기 된장국을 해서 드시는 방법, 감자탕을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품 무청 시래기 1kg 포장 상품이 발송되기 전의 모습 그대로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무청 시래기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